자, 이번 시간에는 이 사용자 등록을 할 때 우리가 그 pbkdf2 방식으로 pbkdf2 함수로 이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회원 가입하는 부분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자, 레지스터 부분이고 여기에 제가 K8805 입력하고 비밀번호 111111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K5 라고 하고 서브밋을 했을 때 요걸 받는 페이지는 어딘가요? 바로 여기 있는 authRegister라는 라우트가 이걸 받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패스워드를 저장할 때 해싱이라는 것을 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해시의 예제로 다시 돌아와서 봐야죠. 자, 여기 해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데 여기 있는 해셔는 콜백 함수로 호출이 되는 예,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셔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실행하고 얘가 패스워드를 만들어냈을 때 유저라고 하는 이 객체를 생성하는 게 순서가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셔 그리고 여기에는 자 여기에는 패스워드 그리고 사용자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입력했던 패스워드는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function 이렇게 하는데 이 function은 지금 어떤 데이터를 주나요? 순서대로 password error password sort hash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callback 함수가 호출될 때 우리는 나머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cut 해갖고 위로 페이스트 했습니다. 붙여넣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패스워드 부분을 해시로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사용자의 데이터 중에 패스워드만으로는 원래 값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해시 값만으로는 그 해시가 원래 어떤 패스워드였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해시의 값과 함께 어떠한 솔트를 사용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솔트는 솔트 솔트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솔트 값도 같이 저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저 정보를 이 users라고 하는 저 배열 여기 있는 이 전역 배열이죠. 저 배열에다가 push 추가해주고 그리고 로그인된 바로 사용자를 로그인 시키기 위해서 저는 request session의 display 값을 사용자의 그 뭐죠? 이름으로 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세이브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웰컴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하는 코드입니다. 자, 요거 저장했고요. 자,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서 아이디는 K8805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는 저는 123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K5 Submit 했을 때 Hello K5가 뜨네요. 그러면 저는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 그리고 K8805 패스워드는 1234 Submit을 하니까 잘 로그인이 됐고 다시 로그인 K8805 잘못된 비밀번호 16개 그리고 Submit을 눌러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화요가 떴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사용자 egoing
그리고 11111111 정상적인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이 고잉이 로그인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용자의 소중한 비밀번호를 이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 맞아요. 어려운 내용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 수업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받아서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복잡한 비밀번호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상관없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번호라고 하는 또는 이 보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번 이해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비밀번호 또 회원가입 이것과 이 다음에 나오는 파트는 또 이것과는 또 완전히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여러분들 잘 안됐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이 이 보안이라는 것이 정말 신비하고 정말 지적인 뭐랄까요 이 쾌감을 주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 수업을 통해서 느끼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